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고 계시지요? 4월 1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노란 리본입니다. 이 크고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실마리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일 세월호 8주기 기억 예배 때 영상으로 상영되었던 4.16 합창단의 너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게 이 노래를 가지고 십자가와 노란 리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라는 곡은 세월호 7주기 추모 창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라는 후렴구와 멜로디는 익숙했지만 그동안 가사에 주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주보 한 켠에 가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태어나던 날 처음 잡던 손, 목소리를 알아듣던 너. 3살적 기차 창에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던 너. 7살 벚꽃을 보며 팝콘이 터진다고 말하던 너. 10살적 같이 본 노을, 엄마 늙지 말라 하던 너.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12살 깁스를 하고선 사인을 해보라던 너. 14 은행잎을 주어 선물이라고 내밀던 너. 16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던 너. 18 수학여행 간다고 짐 싸며 들떠 있던 너.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사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월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들을 좌파 세력으로 몰고 세월호를 이념적 사안으로 정쟁화시키려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원인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 역시 세월호에 대한 기억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세월호를 이념화된 먼 이야기가 아닌 저의 삶의 곁에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생생한 기억과 부모들이 느끼는 애틋한 그리움에 대한 묘사는 저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 전역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많은 편지들을 남겼고 그 편지들은 신약 성서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시간적 거리적으로 멀어지고 있던 초대교회에게는 살아생전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생전의 구전과
전승들을 모으고 기획 편집하여 유앙겔리온, 즉 복음서라는 새로운 전기 문학을 창조해냈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철학적이고 형이 상학적이었다면 복음서는 갈릴리의 풍진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인간 예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비극적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상실감에 빠진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성전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서의 등장은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은 바울이 주장한 대속과 구원의 선포에 끌렸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감동적인 삶과 고난의 이야기에 끌렸나요? 저는 후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삶을 기억해낸 복음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해냈듯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가는 세월호를 이 노래와 같은 삶의 이야기로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계속적 기억이 사랑, 정의, 평화로 상징되는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 리본으로 상징되는 세월호 역시 우리의 계속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연대와 정의, 실현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음과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추모 행사에 동참하시어 계속적인 기억을 이어가시는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날 이후로 제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세월호 노란 리본이 보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세월호 노란 리본은 그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과 다르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늪에 빠진 인류로 인해 지구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더불어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